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주 앞에 말씀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꿈의 교회 성도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기도라는 말일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고, 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때 기도와 말씀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요즘도 오늘날도 여전히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가요? 아멘. 우리 찬양대는 엄청 많이 믿으시는가 봐요. 근데 요즘 기도의 능력을 많이 소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예배 자리에 오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간증거리들이 항상 넘쳐났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기도의 자리가 메마르고 이전보다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것이, 그 옛날에 한참 오산리 기도원이 뜨거웠을 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거기만 가면 응답받는다 그랬을 때 제가 처음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이렇게 머리에 꽃꽂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다니다 보니까 나무하고 나무를 쳐다보면서 뭐라 중얼중얼중얼 얘기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분들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이곳에 와서 저러고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나 보다 싶어서 가까이 가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뭘 쳐다보면서 중얼중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근데 오산리 기도원도 우리나라의 어떤 기도의 상징의 장소였는데 지금 그것도 많이 이렇게 쇠퇴해가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별로 없고, 또 가보면 기도실도 비어있고 기도 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으면 성도들의 삶에 영적인 힘이 없고 축복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는 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두 번째로는 우리 영혼의 병도 고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 삶에 항상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좋은 일만 있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고난이 올 때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할 때는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이전에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찬송은 뭐뭐 있는 기도라 그랬죠? 곡조 있는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즐거워할 때는 축복받아서 하나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실 때 즐겁다고 산에 놀러가고 골프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찬송해라. 아멘. 고난당할 때는 당연히 교회 와요.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믿음 없는 분들은 베트엘, 베델로 올라와야 되는데 베개 위로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베개 위로 올라가지 마시고 베델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즐거워할 때, 여러분 가정에 즐거움이 있을 때도 뭐 해야 되느냐? 아버지 앞에 와서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육신의 질병이겠지요. 오늘날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인생의 고난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장로들은 목자들을 뜻해요. 목사님들, 주의 종들을 청해서 그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어라. 오늘날 목양을 하다 보면 제일 섭섭할 때가 성도가 병들어 아픈데 교회 알리지도 않고 목회자한테 알리지도 않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혼자 그냥 치료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 목회자가 알려줄 때 제일 기분 나빠요. 그리고 그 성도한테 찾아가서 그러죠. 나 그만둘까요? 그래요. 목회자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성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당연히 목회자가 기뻐하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실은 언제 제일 목회자가 필요한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아플 때 목회자가 필요한데 특별히 교회 중직들이 자신이 삶에 축복이 있으면 지역 목회자나 교회 알리면서 뭐 식사도 대접하고 감사헌금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에 정작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상한 수치감을 느끼면서 숨어버려요. 어디 기도원에 혼자 있다든지 알리지도 않고 병원에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랬냐 물어보면 창피해서 또 목사님들 너무 바쁜데 자기까지 짐 지우기 싫어서 그랬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걱정합니까? 아이가 엄마 걱정합니까? 갓난아이가? 아니죠.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의 모든 삶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종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헌신 많이 하는 분일수록 그런 위로가 더 많이 필요한데 목회자 생각해 준다 싶으시고 이렇게 아플 때 초청하지 않으면 그 목회자 보고 그만두란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장로들,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 자, 우리 삶 속에 내 개인의 고난이 올 때도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고 특별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이 올 때는 주의 종들이나 기도하는 분들이나 또 영적으로 믿을 만한 분들에게 함께 기도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일하는 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주의 종들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를 여기서는 잠깐 믿음의 기도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첫 번째, 주의 종을 초청하는 병든 자의 믿음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의사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의술을 통해서도 고쳐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기도의 능력자들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병자를 찾아가는 주의 종들이나 기도의 동역자들도 믿음이 있어야 되죠. 실은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한번 기적을 일으켜 봐요. 자기는 안 믿고. 그거는 큰일 날 말이죠. 주의 종이 비록 믿음이 없어도 기도받는 분이 간절하면 그 사람이 믿음을 보고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믿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얘기하십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중풍병자의 병을 가르쳐서 병이 먼저 낫기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그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어떤 경우는 죄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로 인한 질병은 의술로도 낫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의 종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죄로 인한 병이 있을 때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자, 주의 종들이 와서 기도할 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실은 우리 그 감리교회 속회를 만드신 웨슬리 목사님이 이 오늘날은 우리가 셀이라 그러는데 속회에서는 속장들 중심으로 죄 고백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부에게 하듯이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할 때 죄는 고백하면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엔 내가 죄를 짓지만 내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죄를 고백해야 그것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죄 고백의 시간을 못 가지는 이유가 성도들이 훈련이 되지 않고 특별히 주의 종들도 훈련이 되지 않아서 남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암암리에 무슨 말이 돌까요? 야, 네 얘기 하지마 하지마 하면 다 퍼져. 그리고 실은 그럴 때 성도들이 제일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군가의 비밀을 들어주고 누군가의 죄 문제를 들어준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걸 들어줄 때 본인 스스로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도 자기를 못 믿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비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밀 지켜야지 해놓고 비슷한 상황이나 은연 중에 어떤 그게 떠오르면 자기도 모르게 비밀이란 걸 까먹고 어떻게 하죠? 툭 뱉어버려요. 그러고는 어머 이거 비밀인데 큰일 난데 그러죠. 우리 사람은 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주장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중요하지만 이 얘기를 털어놓는 상대는 더 신중하고 더 이 비밀을 지키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도해야지 잘못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남의 비밀을 누설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두루 다니며 한담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야 어디가 그랬대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죄를 고할 때는 자기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자신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거나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특별히 나의 죄를 좀 의논하고 싶을 때는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영적으로 한 권위가 있는 분, 위권세가 되는 분, 믿을 만한 분,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착각을 하죠. 아, 저 권사님은 죄도 안 지을 거야. 저 권사님은 참 대단해 보여.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권사님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실수를 얘기하고 죄를 지은 걸 얘기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낙심해 버려요. 어, 뭐야, 내가 좀 하나님 닮았다고, 예수님 닮았다고 좋아했던 권사님이 아니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 부분도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예요. 어떤 분은 낙심해요. 뭐 저런 얘기를 해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 하고 오히려 마음을 닫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시기 질투가 있나요. 아유, 자기만 믿음 좋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뒤에서 험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나 죄 문제들은 가능하면 주의 종들이나 믿을 만한 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또 특별히 이걸 상담이라 그러죠. 상담할 때는 그 상담받는 주의 종들이나 그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삶에 죄 문제로 인해서 오는 병이 있을 때는 반드시 주의 종을 초청하시고 그 주의 종과 함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그 병은 완전히 치유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네가 다시는 병들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육신의 질고는 죄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합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아유, 하나님한테 나 혼자만 기도하면 되지. 뭐 서로 기도하라 그래, 구구절절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세 사람이 합심할 때 더 기뻐하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내일 특세의 그 말씀의 그 주제가 뭐죠? 합심. 하나님은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뭡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시편 66편 18절에는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저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왜 오지 않을까요? 왜 기도의 능력들을 소멸해 갈까요? 죄는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데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래의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렸거나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듣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혔다고요? 죄가 가로막혔다. 저와 여러분, 이전처럼 기도의 역사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쌓인 죄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저는 씻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안 씻고 며칠씩 어디 처박혀서 뭐 하면 좋아요. 집중력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놓고 나중에 이걸 누설할 거다 그러고 협박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 하루 안 씻으면 그 다음날 씻기가 편해요. 어때요? 그나마 괜찮아요. 이틀 안 씻어보셨어요? 이틀 안 씻으면 얼만큼 시간 걸려요? 이틀 안 씻은 만큼 시간 걸려요. 3일 안 씻어보셨어요? 3일 안 씻으면 어때요? 여기는 안 씻어본 분이 없나 봐요. 죄송해요. 3일 안 씻으면 3일 안 씻은 만큼 시간이 걸려요. 때가 많으면 그 때 많은 만큼 그거 시간 걸리죠. 옛날에는 우리 명절 되면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죠. 그럴 때 옛날에는 다 어디 갔어요? 목욕탕 갔어요. 자, 그때 보면 다들 부지런히 이렇게 하시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잠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 죄,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죄를 지으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근데 그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죄의 담이 없어지면 아버지 부름에 하나님이 왜 그래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죄를 지으면서 주님과 멀어지면 아버지 부를 수가 없어요. 불러도 하나님이 안 들려 그러는 것 같아요. 아버지 부르는데 하나님은 안 들려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께 가까이 나아가서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회개 기도. 다 같이 따라합니다. 회개 기도. 회개 기도. 회개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제거되기 때문에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께서 이사야에서 말씀처럼 왜 그래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해결해 주시고 마음만 먹어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의인의 간구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고 의인이지만 자녀들 중에도 그렇잖아요. 반복적으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님 싫어하는 일을 많이 하는 자녀 보면 부모님이 근심이 돼요. 그래서 그 자녀가 뭘 좀 해달라 그러면 저게 또 무슨 사고 치려고 해달라 그러나 그러고 안 들어줘요. 웬만해서는. 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하는 것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뭘 좀 해달라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저 권사는 말을 잘 듣지. 저 권사가 뭐 달라 그러면 필요해서 그러겠지 하고 얼른 주실 텐데 날마다 사고치고 날마다 불순종하고 축복 주면 가서 죄만 짓는 권사가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너 또 무슨 사고치려고 그러냐 그럴 거 아니에요. 안 주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인의 간구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엘리야. 기도의 능력자 중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불의 종이라 그러죠.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를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의 대표 인물로 나타내면서 엘리야는 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데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받고 왜 우리 기도는 응답받지 않을까요? 자, 엘리야의 기도는 17절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아니었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18절 보시면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가뭄이 들고 비가 다시 오는 것도 기도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은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과 18장 구약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실은 3년 6개월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17장 1절에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네가 그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곳에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왜 이것을 기도한다고 볼까요? 우리 오늘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한 부분 위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맹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의인, 믿음의 기도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은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의 권세를 지속적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속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우리가 작은 거짓이라도 허용하는 순간부터 사단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갖고 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말에 권세가 떨어집니다. 불평하는 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들, 입술의 권세를 너무나 잃어버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옛날에는 야 말 조심해 말 조심해 권사님 입술에 권세가 있잖아 그리고 우리 말들 조심했어요. 근데 요즘은 입술의 권세가 어쨌든 간에 그냥 말 함부로 해버리잖아요. 이미 주의 영광이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거짓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 종일 하는 말들 가운데 내 양심껏 내가 진짜 말을 얘기한다는 분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은연 중에 살짝 거짓이 있어요. 근데 거짓이 들어오면 이미 우리는 말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선포만을 했는데 그 선포를 누가 들어주셨죠?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물론
엘리야의 선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주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거짓을 버리고 우리의 입술로 거짓 맹세를 버리고 맹세를 너무 함부로 해도 입술의 권세를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로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면 엘리야처럼 선포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만 잘 다스려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임했죠? 방언이 임했죠. 방언은 뭘까요? 입술을 잡아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실은 창세기 11장에 인류를 흩으실 때 하나님은 뭘 혼잡게 하셨죠? 언어. 이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니까 모여갖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이 혼잡해 하다는 뜻이에요. 실은 바벨탑 사건만 없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영어나 프랑스어나 중국어 안 해도 돼요. 언어가 하나니까. 근데 인류가 한 언어를 가지니까 모여서 짓는 게 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시나이 평지에서 바벨탑을 짓는 그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그걸 혼잡게 하면서 언어를 혼잡게 했는데 그 혼잡게 된 언어가 회복된 데가 언제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언어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역사가 있죠. 여러분, 방언 받은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 입술 조심하라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방언 은사 못 받아서 고심하고 나는 믿음이 없나 이런 얘기 있었죠. 방언은 개도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개보다 못하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부흥 목사님들은 방언은 개도 받는데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은 회개라 막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한경진 목사님도 방언 못 받고 돌아가셨어요. 혹시 방언 안 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굳이 입술을 정결하게 안 해도 착하게 사는 분인 줄 저는 믿고 싶어요. 아멘! 아멘! 방언 안 받은 분들은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방언을 세게 받은 분들은 말이 센 사람들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입술의 권세만 회복하더라도 기도의 능력은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가 뭐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죠.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 안에서 입술을 조심하고 거짓을 버리고 축복의 말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근데 성경에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는 3년이라 나와요. 근데 여기는 왜 3년 6개월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가지고 옵니다. 아니, 구약에는 이거 3년으로 나왔는데 신약 성경에는 왜 3년 6개월로 그럽니까? 그러면서 시비 거는 분들이 있는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선포한 시간부터 3년 6개월로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땅에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특별히 태풍이 올 때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참 재해가 많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좀 없는 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많이 하죠. 저도 어릴 때 기억에 교회 가면 특별히 태풍 많이 올 때는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모여갖고 태풍이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기도하는 분들을 별로 못 봐요. 에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올 태풍이 안 오냐? 안 올 태풍이 오냐?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합당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는 우리와 다르게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는 이 한 절만 볼 때는 야, 엘리야는 무슨 뭐 천하무적인가? 엘리야는 마술 지팡이를 가졌나? 도깨비 방망이를 가졌나? 뚝딱하면 비가 오고 뚝딱하면 비가 안 오고 그 도깨비 방망이 나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한 절로 두 절로 표시된 이 말씀이 성경에는 두 장에 걸쳐서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걸쳐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엘리야가 조금만 기도해서 이렇게 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 엘리야의 믿음의 역사가 있기까지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과 18장 아시죠? 뭐의 대결이 있었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엘리야의 영적 대결이 있었죠. 그 영적 대결이 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첫 번째,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께 돌아오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너희들 바알한테로 가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에 똑바로 서도록 촉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인지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는 분들은 응답 잘 못 받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기도의 응답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권사님들 중에도 제가 아주 우스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에 삼재가 들어가 있고 올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다. 어디 권사가 그런 소리를 해요. 아, 나 진짜 그분 만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잖아요. 시험 들까봐. 누가 대신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삼재가 없습니다. 아멘. 아유, 그러면 그 점쟁이한테 갔단 소리잖아요. 연초에 우리 집에 삼재가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점쟁이를 믿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 이런 신앙이 왔어요? 종교 혼합주의죠. 엘리야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을 분명히 하고 두 번째, 우상의 제단을 헐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아무나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의인의 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오늘날 주님의 제단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공예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무너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옛날만큼 예배에 목숨 거시나요? 안 걸어요. 예배 그까짓 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시간 되면 한번 드려주고 시간 안 되면 빠져도 되는 거 예배. 딸이 어디서 온다 그러면은 좀 그냥 빠지고 딸하고 놀다가 뭐 빼먹을 수 있는 예배, 누가 만나서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가주는 예배. 그러니 기도의 능력 잃어버리고 하나님 역사를 잃어버리고 있죠. 저와 여러분, 가정예배는 회복하고 계신가요? 옛날에는 가정예배 많이 드렸어요. 그것도 다 무너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엘리야와 같이 믿음의 강구 의인의 역사가 있으려면 우상 숭배 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기서는 한 절, 두 절만 표현되어 있지만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비가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엘리야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냐면 땅에 무릎을 꿇고 이 머리가 어디에 들어가도록 기도했죠? 무릎 사이에 들어. 혹시 그거 해본 분 있어요? 너무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이렇게 땅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 쳐박고 기도하는 기도 해보셨어요? 해본 줄 믿어요.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무릎 사이에 얼굴 땅에 대고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근데 그 기도를 얼만큼 했을까요? 사안에게 너는 가서 징조가 있을 때 일곱 번까지 다시 가봐라. 근데 일곱 번 가도 아무 징조가 없어요. 비가 올 거라 그러는데 구름 하나 없어요. 근데 일곱 번째 사안이 와서 저 먼 곳의 바다 위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대사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한두 줄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은 엘리야가 이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땅의 얼굴을 파묻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런 믿음의 역사, 의인의 간구가 있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 많이 소멸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제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하는 공예배가 잊어버렸습니다. 주일만 예배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능력이 자연히 소멸될 수가 있죠. 자,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면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19절과 20절에는 미혹된 자를,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미혹의 영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신천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첫 번째, 여러분, 이단을 퇴치하는 방법은 뭐 이상한 소리하고 교회 무슨 이상한 말하면 아,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사람 앞에서 전화만 돌려도 이상한 사람, 도둑들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도망갑니다. 어떤 분은 아,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자들을 정죄하고 버리기도 하지만, 이단에 속한 자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믿음의 강구를 할 수 있는 사람, 의인의 역사가 있는 분들은 미혹된 사람들, 진리에서 떠나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래요.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죠.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지거나 미혹된 길로 가는 형제 자매가 있거나 이웃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 만나지는 마세요. 만나면 안 돼요.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영혼 건져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을 지금도 원하십니다. 너희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서 육신의 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다시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